여기는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제가 가장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하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재즈를 기반으로 서브컬처와 가요 등의 영역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활의 60% 정도는 이 공간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눈 떠서 가장 먼저 와서 여기서 쉬다가 이렇게 해야 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컨디션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잠을 좀 많이 자고 쉬고 왔던 날에 가장 잘 됐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단거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있어요. 젤리 같은 것도 먹고 그냥 밀크티 같은 것도 먹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더 예민해지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먹고 있습니다. 1집 발매 이후로 여기로 이사를 와서 다음에 이제 곧 발매될 앨범에 수록될 곡들도 여기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다린 씨의 2집 앨범도 여기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여름 씨의 앨범도 여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늑하고 여기가 원래 드럼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래서 방음도 다른 작업실에 비해서 훨씬 더잘 되고 조용해서 좋아요. 혼자 한 말도 많이 하고 막그 엄청 신나서 막 작업한 거 들으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해서 다른 분들이 좀 보면 놀래거나 웃겨할 것 같기는 해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어나서 바로 오고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한밤 12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사실 어디든 상관없는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게 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만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일 신나게 놀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